자, 그러면 대운 분석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밑에 보면 3, 13, 23 이렇게 숫자가 써 있고, 요 밑에 그 60갑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10년 대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다른 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대운수는 3인데요. 3살서부터 12살까지는 을묘라는 그 대운이 들어오고요. 13살서부터 22살까지는 갑인이라는 대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0년마다 한 번씩 나를 지배하는 그 운의 흐름이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주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요, 이 사주팔자를 이렇게 분석하다가 갑자기 대운 얘기가 나오면 좀 혼란스러워하세요. 그런데 그래서 이 대운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많이 드는 비유가 그 자동차와 도로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이렇게 주행을 해요. 그것을 인생이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이 80세다. 그러면 차를 타고 80년 동안 이렇게 주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사주팔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달리는 길, 그 도로에 해당하는 것이 이 대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운이라는 것은 주변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데 잘 깔린 고속도로가 나올 수도 있지만 뭐 비포장 도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3살서부터 12살까지는 을묘라는 그 주변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13살서부터 22살까지는 갑인이라는 주변 환경이었고요. 그리고 또 23살서부터 32살까지는 계축이라는 주변 환경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10년 대운을 10년마다 나의 그 주변 환경이 바뀐다. 그 주변 환경의 운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편에 있는 것은 해마다 들어오는 세운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2014년 갑오년이고요. 본인이 27살입니다. 올해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은 을미년, 훈년은 병신년, 그리고 2017년은 정유년,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 세운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해마다 들어오는 운이 좋으면 운이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쁘면 나쁜 거고. 그러니까 운의 흐름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세운입니다. 세운이고 이 대운과 같이 봤을 때요. 대운도 좋고 세운도 좋으면 최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대운도 나쁜데 세운도 나쁘다. 그러면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이렇게 잘 맞춰서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운이 어떠냐? 그런 것을 볼 때에는 첫 번째로 세운을 보고 두 번째로 대운을 보고 세 번째로 사주팔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대운이라는 것이 사주팔자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주팔자도 좋고 대운도 좋으면 뭐더 말할 필요도 없고 최상인데 만약에 두 개가 나쁘면 두개다 나쁘다. 그럼 최악이고요. 이 사주팔자가 좋고 대운이 나쁜 것보다 이 사주팔자가 좀 못하더라도 이 대운이 잘 흐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요, 막그 사주팔자가 막 충국이 발생하고 막 한쪽 오행으로만 쏠려 있고 이렇게 좀안 좋은 사주를 갖고 있는데 대운이 아주 잘 흘러갖고 잘 사는 분들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운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분석했던 이 사주팔자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본인의 사주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 대운과 같이 맞춰보면서 풀어야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본인 사주의 특징은 뭐냐면 이 토기운이 4개나 되잖아요. 너무 많고 이 재물운이 2개가 있는데 과연 내가 이 재물운을 취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지금 겁재가 너무 많아요. 겁재가 너무 많아서 이 재물운이 다 깨지거든요. 깨지는데 만약에 이 금기운이 들어와 갖고요. 금기운이 들어와서 토기운을 빼주면서 수기운을 강하게 해주면 이게 균형이 맞으니까 이 재물운을 취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수기운이 들어와서 수기운을 강하게 해주면 또 균형이 맞으니까 재물운을 취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주에서는요, 사주에선 확실하게 100%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토기운은 기신이다.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때에는 이 금기운하고 수기운을 저는 용신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금기운하고 수기운을 용신으로 볼수 있고, 이 목기운하고 화기운은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지금까지 본인이 살아왔던 그 과정을 보면, 일단 목기운 같은 경우는 그다지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런 중간에서 약간 좋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10년 단위로 한번 나눠서 분석하기 전에, 이 전체 인생의 그 운의 흐름을 한번 보자. 여기서 딱 보면은요, 지금 3살서부터 83살 정미대운까지 이렇게 쭉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앞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이 운의 흐름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 벌어지는 그 운의 흐름은 사주 명리학을 접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자 문화권에 있었던 천재들,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 있었던 그런 천재들이 이런 그 멋진 학문을 만들어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주만 보고 그 사람의 운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83세 정미대운이라는 것은 83세부터 92세까지를 나타내니까 지금 3살서부터 92세까지의 본인의 인생의 운의 흐름이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자고요. 일단 기신운부터 한번 보겠어요. 이 토라는 것이 기신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토가 어디서 이제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일단 천간에서는 이 63세부터 70세까지 기유대운의 이 기토라는 게 나오고요. 73세부터 82세까지 무신대운의 무토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간에서 봤을 때는 이 기신의 운을 잘 피해 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오행의 운이 내가 살면서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좋은 운도 들어왔다가 나쁜 운도 들어왔다가 그러는데 사람들이 한창 그 활동할 그 시기가 아니라 거의 은퇴할 때쯤 돼 갖고 그러니까 63세면은 이제 환갑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한창 일하다가 은퇴할 때인데 그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토기운을 잘 피해 갔다. 대운이 좋게 흐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지지에서는요. 지지에서는 이 토라는 것이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그 환절기에 해당이 되니까 이 23살부터 32살까지 이 개축 때문에 이 토기운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토기운은 지지에서는 그 드문드문 들어올 수밖에 없죠. 73살 경술대운. 73살서부터 62살까지 이 경술대운에 토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에게 있어서는 토기운이 가장 기신운이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게 뭐였냐면 그 위아래로 다 토기운이 위아래로 예를 들어서 뭐 무진년이라든가 아니면 기축년이라든가 그런 위아래로 다 토기운이 본인이 한창 활동할 시기인 20대나 30대나 40대 아니면 10대 청소년 시기에 이때 들어왔으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천간에서는 토가 이렇게 그 은퇴할 때쯤 돼서 나오고요. 그리고 지지에 있는 토도 그 위아래로 탄 토가 아니라 밑에 다른 그 오행하고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개축이라는 게 지금 현재 그 개축대운에 속해 있는데 이 수라는 기운이요. 수라는 기운이 본인에게는 용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신운하고 기신운하고 같이 들어왔으니까 이 기신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크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53세 경술대운도 위에 경이라는 금기운은 그 용신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토기운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가 아주 좋게 흐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지나간 건 이제 지나갔다고 치고요. 3살서부터 12살까지 목 기운이 위아래로 아주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13살서부터 22살까지 목 기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목 기운이 본인에게 그 용신이 되느냐, 그 점에서 봤을 때에는 저는 그 어느 정도 용신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운이라는 것이요, 확실하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운, 나한테 나쁜 기신운, 이걸 확실하게 나누기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그것을 이제 한신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이 목기운은요, 목기운은 중간에서 약간 좋은 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목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 학문의 기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3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 동안 강하게 목 기운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노력을 했으면 그 공부를 할수 있는 그 학문의 기운은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3살서부터 22살이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청소년 시기 지나갔고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대학교에 입학하고 그런 시기잎잖아요. 그런데 그때 목 기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 있어서는 뭐 운이 좋다 나쁘다 말하기 어렵지만 확실한 용신운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공부하는 쪽으로 봤을 때에는 이 학문운이 강하게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본인이 뭐그 공부를 했는데 그다지 뭐 공부를 잘했다는 말씀은 안 하시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본인이 27살이잖아요. 27살 이제 계축대운에 들어와 있는데 이 27살 계축대운이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100% 맞는 것은 아닌데요. 이 운이 이 천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이제 지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갖고 이 초반에는 그러니까 10년에 있었을 때 초반에는 이 수기운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후반에는 이 토기운이 좀 강해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32살 임자대운이 되려면 32살이니까 아직 5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다지 이 계축이라는 이 대운이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할지는 저는 좀 미지수지만 그다지 그렇게 좋은 역할은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33살, 그러니까 30대 초반이죠. 30대 초반 임자대운, 그리고 42살서부터 52살까지 신해대운, 이 20년 동안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금하고요, 이 수라는 게 본인의 용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토기운이 겁재가 너무 많아갖고요. 겁재가 너무 많아갖고 이 재물운을 이걸 다 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물운이 깨지지 않고 본인이 이 재물운을 이렇게 잘 취할 수 있는 그 좋은 방법은 금기운이 들어와갖고요. 내 토기운을 좀 빼주면서 이 금생수하면서 이 재물의 기운을 좀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기운이 들어오면서 이 수기운을 강하게 해주니까 이 토기운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갖고 이 재물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33살 임자대운에는 강력한 수기운이 들어옵니다. 신자진 수국이 형성이 되면서 강력한 재물운이 들어와서 이 나의 이 토기운을, 겁재운을 많이 그 빼주죠. 그러니까 이 임자대운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꼭 돈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결실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재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33살서부터 42살까지는 그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때보다도 43살서부터 52살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 30대, 40대 운이 본인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 사주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거예요. 30대, 40대 운이 아주 좋다. 그리고 대운이 아주 좋게 흘러간다. 이 점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토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막 천간지지 충국이 형성이 되고 그러는데 일단 기토 천간에 있어서 이 토기운은 충국이 없거든요.
그러면 밑에 있는 이 해수가 사해충으로 깨지는데요. 이 지지의 이 대운을 보시면은 사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100세 정도, 한 100살 정도 됐을 때 사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그 절묘하게 피해 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운이 아주 그 좋게 흐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원국이 좀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이 대운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잘 산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 가장 큰 관심사가 이제 그 내가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나에게 뭐잘 맞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기해일주 자체가 이제 이 돼지에 해당하는 이 해일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 명리학 쪽에 공부를 하시면 그잘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본인처럼 이렇게 겁재가 강한 사람들, 한 가지 오행이 이렇게 비견 겁재가 강해 갖고 이렇게 자의식이 강한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그 상담하는 이렇게 일종의 이것도 전문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반 직장 생활보다는 본인에게 잘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셔갖고요, 한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이렇게 꾸준히 연마를 하시면 틀림없이 그 좋은 상담가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운이 이제 그 목기운이잖아요. 목기운이 올해하고 내년에 들어오는데, 지금 그 본인의 이 배우자 운을 봤을 때에는요, 이게 그 수라는 것이, 여기가 배우자 운이거든요. 수라는 것이 그 용신운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 배우자 운이 무슨 충국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결혼을 할때 굳이 뭐 그렇게 늦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자꾸 결혼을 늦게 하는데요. 저는 뭐 지금 본인이 27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결혼 적령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남자 걱정은 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지장간에 이 목기운이 세 개나 되기 때문에 남자들은 계속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올해도 괜찮고, 뭐 내년에도 이 남자운은 계속해서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3살 되는 이 임자 대운 때도 이게 이제 물이라는 것이 이 자운도 그렇고 이 도화와 아주 관련된 그런 그 기운이기 때문에 이때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의 그 대운이 있잖아요. 대운이 그 30대면은 여자가 또 한창 그 물론 결혼도 하고 왕성하게 활동할 때인데, 이때도 그 도화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흐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운이라든가 뭐 세운이라든가 봤을 때 남자운이 뭐 없다든가 뭐 그런 건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이 살면서 얼마든지 그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남편궁이 이 해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그 용신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 금처럼 이렇게 강력한 용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도 비교적 그 나에게 좋은 그 에너지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할 때요. 근데 본인 사주에서 이렇게 장점은 또 뭐냐면은 충국이 발생을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인신충, 자오충 막 이러면서 충국이 많은데, 본인 사주는 충국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주를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제 그 지지에 보면은 사해충으로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신이의 신하고 해라는 게 인신사의 네 글자가 이제 역마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충국을 받을 때, 그, 교통사고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재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슨 재산상의 손실,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남편궁에 있기 때문에, 그 남편과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년이라는 게 12년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이죠. 작년이 2013년. 계사년 별로 안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이때가
이제 사회충이 발생하는 해였어요. 그리고 12년 후니까요. 38살이죠? 을사년. 을사년이고, 그리고 50세인가요? 정사년. 그리고 62살. 62살 기사년. 그러니까 62살 제가 이렇게 찍었는데, 이 31세. 그리고 31세는 토기운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때도 안 좋다고 할 수가 있고, 52세 기미년도 안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2세 기사년도 이 사회충으로 깨지니까, 위에는 토기운이고, 사회충으로 깨지니까, 이때도 안 좋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 천간은 충국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이 사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1살, 52살, 62살, 이 3년은 좀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대운을 봤을 때에는요, 이 앞으로, 대운을 봤을 때에는, 그, 크게 이제 뭐, 죽을 때까지 봤을 때, 크게 뭐, 나에게 크게 나쁘게 들어오는 그런 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뭐, 운이 나빴다, 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이 대운을 봤을 때에는요, 그 무슨 충국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기신운이 위아래로 강력하게 나온다든가, 뭐 그런 때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때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운 자체가 비교적 순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신, 본인의 그,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가 순탄하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몰라도, 그, 다른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 아주 굴곡이 심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나쁜 걸 이렇게 찍어드렸는데요. 그 저는 분석을 할때이 운이 좋은 것보다는 나쁜 운을 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운은 그냥 좋은 거니까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운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충국이 발생하고 나쁜 운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오행이 좀 골고루 균형되게 있고요. 사주 구성이 좋은 사람들은 나쁜 운이 들어와서 뭐 충국을 받아도 그 강도 면에서, 그렇게 강도가 그렇게 크질 않고, 그렇지 않고, 뭐 오행에 아주 치우쳐져 있다든가, 사주 구성이 나쁘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나쁜 운이 왔을 때 무슨 큰 곤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때만 빼놓고는 뭐 나머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충국을 받는다 안 좋다 뭐 이렇게 제가 뭐 3년 동안은 조심해 2, 3년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1년 동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뭐 하루 이틀 정도야 뭐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집 안에서 가만히 그냥 뭐 문장가 놓고 집에서 가만히 뭐 참선을 한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뭐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이거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인데 1년 동안 조심해라 그러면은 그 내가 어떻게 조심을 하느냐 사람이 항상 긴장하면서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사주 명리학에서는요 이렇게 운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겸손하고, 두 번째로 욕심을 버리고, 세 번째로 남을 도우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면 나쁜 운이 들어와도 옆으로 비켜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쁜 운을 피하는 방법은 별다른 게 없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마음에 담고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이유라 씨의 이 사주를 한번 오늘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그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사주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유라 씨의 이 사주를 분석을 했는데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떨 것이다 하고 그 인생 전반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바로 사주 분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하고 이유라 씨는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인연이 없으면 이런 사주 상담 같은 걸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하고 이유라 씨는 그 깊은 인연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좋은 인연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직 이제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뭐 결혼을 하신다든가, 뭐 궁합을 또 남자와의 궁합을 알고 싶다든가 그럴 때, 언제 앞으로 이제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주위에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 또 소개도 시켜주시고,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유라시아 앞날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사주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